요즘 뉴스만 보면 다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데 도대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립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약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전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존재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경제학의 전통적인 모형을 벗어나는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왔거든요. 첫째,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실업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경우. 둘째,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안 하니까 실업은 늘고 물가는 내리는 경우. 어쨌든 경기가 좋으면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내리는 비례관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1970년대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준 건데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거죠. 경기가 나빠져서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점점 더 비싸지니까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거죠.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를 수 있냐고요? 아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경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줄이는 개념으로 설명했잖아요. 즉, 수요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이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원유나 곡물과 같은 핵심 원자재가 부족해서 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말 그대로 원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름값이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물가가 상승한 것도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럼 요즘은 왜 다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난리인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전쟁 때문인데요. 전쟁이 나면 해당 국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에서 수출하던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곡창으로 불리던 우크라이나가 막혀버리면서 옥수수와 밀의 수급이 어려워졌고요.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면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까지 가세하면서 공급에 충격을 준 게 이만 저만 아닌데요. 또 두 번째는 금리 때문입니다. 요즘엔 조금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금리가 쭉쭉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고 싶어지고요. 기업은 이자가 부담되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면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가 저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저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정도 저성장이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이유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혹은 곧 시작될 거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물가 안정과 경기 호황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미국 IT 혁명 때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말만 쉽지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더 좋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높은 물가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동안 금리를 열심히 올리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오는데요. 물가가 잘만 잡히면 금리 인상도 그만두고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대로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최근 상장한 10곳 중 4곳 이상은 번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나타났는데요. 2024년 우리 경제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을 훌훌 털고 잘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채널K에서 만나보시죠.